네, 오늘은 탄소시장 인베스트의 저자 김태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나무 ENR의 김태선이고요. 제가 탄소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거는 2007년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얼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그 관심들이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17년이 됐습니다. 뭐, 만 시간은 벌써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저는 경력이 뭐 금융 쪽에 있었고요. 운영사하고 선물회사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하다 보니까 뭐 탄소시장에 대한 것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좀 빠르지만 그 당시부터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유럽 ETS죠.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쪽. 2005년도에 그쪽은 개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시장이 과학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되게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그 프라이싱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뭐 운영사에도 계셨고 선물회사에도 계셨다니까 탄소배출권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대중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는 갑자기 탄소배출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건설, 뭐 소비재 이런 것도 많은데 왜 탄소배출 어떻게 처음 시작되신 거예요? 이쪽 시장을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걸 이제 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나온 게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으로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운영사하고 선물회사 다닐 때 그때 제로 주로 맡았던 업무가 이제 금융공학 업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파생에 대한 것들은 이제 탄소도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생이 없었으면 사실 탄소를 제가 굳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원자재 관점에서 뭐 금융공학이나 파생상품을 업으로 찾아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독자분들도 이제 보시기 어렵겠지만은 꾸준히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시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거의 다뭐 거의 다 주식만 하지 않으세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주식만 바라보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쪽하고 원자재 쪽 시장도 상당히 그 유동성도 좋고요. 가격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화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증권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주식만 하고, 사실은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근데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한 것들을 리포팅하는 그 애널이 아니고, 탄소배출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애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종목하고는 관계없고,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주식 외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이유 한 가지, 뭐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하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목표치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40% 줄여야 되는 그런 좀 원대한 그 목표를 갖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뭐 중국, 미국 다들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 뭐 최근에 뭐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뭐 ESG 경영, 뭐 아리백 그런 캠페인, 다 일련의 일들이 다 온실가스와 관련된 거고, 그 결론은 다들 이제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패션이 탄소나 온실가스 쪽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게 맞고요. 뭐 보다 보면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전기차하고 또 연동되고, 전기차는 결국은 환경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이 시장에서 어떤 패턴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들도 그 어떤 투자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딱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단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 이산화탄소인가요, 그럼? 그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 컨버팅해요. 그래서 다 나머지 5대 온실가스에 대해서 네. 이산화탄소로 다 전환해서 그 양을 계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다양한 가스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산화탄소로 환산해서 그쵸. 이제 측정을 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 양을 이제 다 환산해서 그 CO2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대학교 때 처음 뭐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이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쵸? 이게 뭐 측정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게 뭐 톤당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뭐 기체는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그 무게가 거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측정 가능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간단한 예로 들면은 네. 우리 전력 만약에 전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1MWh를 전기를 만약에 쓴다라고 그러면은 거기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에너지 화석 연료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가 과연 어느 화석 연료로 써서 나오냐? 그건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는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1MWh를 쓸 때 나오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계수값이 있습니다. 0.44톤이거든요. 네. 1MWh를 쓰게 되면은 네. 0.442톤의 CO2가 나온다라는 어떤 그 디폴트 값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UN에서 그 마련을 했고 네.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그 계수에 대한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환산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까 말했던 뭐 이산화탄소에 비롯한 그 뭐 메탄이나 이런 그 가스들을 포집을 해서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로 환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력만 쓴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이든 가스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석탄에 대한 배출 계수값. 네. 온실가스를 뿜는 계수값들이 네. 이제 정해져 있고요. 네. 0.92톤쯤 아마 될 거고요. 네. 석탄은 그 가스는 뭐 0.35쯤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UN에서 그런 어떤 화석 연료가 1MW든 뭐 1톤이든 쓸 때 얼마만큼 CO2가 발생하는지에 네. 대한 값들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연료 어떤 것인지 간에 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버스, 디젤 버스 막 경유차 막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CO2 나온 것도 다 계산이 돼요. 계수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계수값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뭐 나라별로 뭐 이견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뭐 오차는 있겠죠. 오차는 네. 있는데 사실은 뭐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 돈하고 직결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쪽 시장에 재미난 거는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이라는 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롤이 뭐냐면은 업체에 가가지고 네. 실제로 얼마만큼 배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제3자로서 검증을 하는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 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좀 잘못 계산하거나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죠. 그 이제 검사의 신뢰도 측면을 자꾸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그 감축 목표를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네 못했네 뭐 나라별로 또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원전 오염수만 보더라도 측정을 누가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그런 논란은 일단 없는 건가요?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 다 돈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검증 심사원이 잘못 계산하게 되거나 뭐 에러 나면 이제 네. 벌금도 아 손해배상을 뭐 한다든지 또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철저하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럼 이제 그런 측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상당한 신뢰가 있다. 이거 갖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말씀 전 드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탄소배출권 네. 대한민국이 이제 2015년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면 10년이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뭐 그 검증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는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검증을 하더라도 네.
그 UN FCC에서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부합하게끔 돼 있어서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초창기에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있었겠지만 네. 벌써 뭐 10년 차 접어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완비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제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이제 탄소 시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은 들어보긴 했거든요. 이 시장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구매자가 있다는 거고 뭐 판매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 책 제목 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네. 출판사하고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이렇게 할지 탄소 시장 할지. 그래서 배출권 넣게 되면 너무 길고 직관적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셔서 네. 배출권이라고 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얘기되는 것들은 그냥 탄소 배출권 시장 이퀄 탄소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상당히 그 다른 그 시장처럼 똑같아요. 그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수요 사이드하고 공급 사이드가 있는 그건 이제 똑같죠. 거기에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프라이싱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여타 시장은 똑같고. 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할당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고 배출에 대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네. 프라이싱의 그 얘기를 할 때 또 네. 말씀드리겠으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무상할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배출권은. 나 국가가 기업한테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업체들을 리스트업을 쭉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업체 만약 A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A 업체가 그동안 과거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배출한 양을 계산을 해요. 네. 그걸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뭐 100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그 3년이든 5년이든 나온 그 배출에 대한 평균이 100이다. 그러면은 정부가 할당을 할 때 100을 주는 게 아니고 한 80, 90 정도만 줘요. 좀 모자라게. 예. 네. 그래서 그거만큼 줄일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80을 주게 되면은 이 80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업체는 배출을 하는데 1년 동안 배출하는데 80만 배출하세요라는 네. 캡을 주는 거거든요.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상할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우리 A 업체가 배출을 이제 딱 80만 했으면은 달성이 된 거잖아요. 네. 예전에 100이었는데 80을 했으니까 20만큼 그쵸. 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업체가 더 열심히 이제 감축을 해서 70이 됐어요. 그럼 10개가 남죠? 네. 80을 배출할 수 있겠는데 내가 실제로 배출은 70만 했어요. 그럼 10개는 시장에다가 팔게 되는.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은요.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네. 수익률은 무한대. 무한대네. 네. 네. 10개에 대해서는 수익률 무한대네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국가가 그 주는 양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가도 뭐 그보다 위에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뭐 받는 건가요? 할당량을?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할당되게 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아가지고 네네. 대체로 보면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렇게 뭐 1.5도씩 줄이자라는 가이드만 주고 네네. 그러면 거기 부합하게끔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그냥 조금 그 국가 차원에서 좀 알아서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네. 옛날에 그 파리 협정 교토 프로토콜이 있고 파리 협정이 있었는데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 조금 강제 성격이 강했고요.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서 좀 유엔 주도를 하지 말고 네네. 국가에서 좀 선진국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하자 네. 그런 좀 자율적인 것들을 좀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상황이죠. 아 그럼 그렇게 만약에 뭐 3년이든 5년, 7년이든 뭐 그렇게 평균치를 해서 만약에 할당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뭐 내가 신규 업체예요. 이러면 나는 이게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종 네. 비슷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평균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뭐 그냥 아주 그냥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다고 치고 내가 최강소를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면은 나한테 할당량 있으니까 이걸로 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그거는 이제 부족해요. 네. 그거는 좀 안 되고요. 그렇게, 네. 그렇게 경영하는 그 시기는 없고요. 네네. 네. 아, 그러면은 뭐 일단 기존의 업체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국가로부터 그 배출권에 대한 할당량을 받고 신규 업체들은 이제 그 동종 업계에 대한 평균 에버리지를 봐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 기준치를 정부가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매니징 하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80을 할당을 받았는데 만약에 70을 배출했어요. 그럼 10개가 남잖아요. 그쵸. 이 10개에 대해서 내가 시장에다가 팔지 네. 아니면 내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년도 아, 세이브를 하셨어요? 세이빙하기 위한 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난 거거든요. 아 그런 게 다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제도적인 네. 용어로 2월이다라고 그래요. 2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쓰게끔 이제 비축해두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거거든요. 네. 제가 10개가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파는 게 나을까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넘기는 2월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가격이죠. 네. 예. 만약에 내년도 가격이 빠질 걸 예상하면 나는 지금 비쌀 때 파는 게 맞고, 네. 그죠? 오를 걸 예상하면 내년도 거 오를 걸 예상하면 내년도 넘겨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산에 대한 매니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도 고려나죠 좀 다른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네. 제도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네. 거죠. 아니 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미난 게 우리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할당을 딱 주는 거잖아요. 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80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평균 가지고 80이라는 값을 뽑아냈는데 그 이후에 경기 리세션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과거 기반으로 된 할당이기 때문에 남아 도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죠? 이 이후에 뭐 유로 재정이 네.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은 많이 오버 할당이 됐을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시장은 태생적으로 잉여인 시장이다. 과거 베이스로 해서 할당을 했고 이후에 경기 펀드멘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올라가면은 배추가 모자라는 거, 내려가면은 리세션 되면 남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국면에 따라서 제도적인 운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할당으로 너무 과잉이 되는 거는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할당할 때는 과잉인지 뭔지 모르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쵸. 페어밸류를 잘 할당했는데 네. 1, 2년 지나다가 리세션 돼서 과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 정책상 남는 배추권을 마켓에서 빼야 돼요. 공급을 축소시켜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이 없게 되면 배추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많이 했고 경기가 리세션 되는 바람에 과잉이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마켓에서 유동성을 빼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가격은 4만 원짜리가 지금 7,400원까지 폭락을 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2월이라는 거는 뭐 이게 뭐 1년, 2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게 아니죠. 그 올해 남으면 내년도 네. 또 그거 비축했다가 또 내년도 남으면 또 넘기고 계속 2월 쓰는 거네요? 남아 있으면 내가 네.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는 네. 2년인 상태에서 매도 안 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월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뭐 좀 한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시장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고 그래서 네. 무제한 2월도 있지만은 최근에서는 이제 그 2월에 대해서 제한을 뒀어요. 우리나라 시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네. 어떤 그 마켓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